편하게 그냥 끄적여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좀 편하게 끄적거렸기 때문에 더 글이 잘 나올 수도 있죠. 막 신경을 쓰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가사에 겁이 나서라는 문구가 많아가지고 다들 제목을 겁이 나서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횡단보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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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안 있어요. 그래도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알겠네요. 예, 우리 마마무 아, 네. 저희 네. 방송에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데 그 안에 너무 떠갖고 너무 잘 됐어요. 아니요. 같이 1층은 처음인가요? 네. 지하에 있을 때 왔었나요? 아니 저희 공개방 공개방송에 맞아요. 공개 때 왔었어요. 공개 때. 스튜디오는 처음인 거죠? 네. 맞아요. 야, 영광인 줄 아세요? 너무 영광.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뭐 대세라고 다들 막 주위에서 되게 제 주위에서도 마음으로 나온다니까 팬들이 많더라고. 그래 워낙 잘했어. 인기 실감하십니까? 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신기해요. 저희도 저희 항상 라디오만 듣고 여기를 나왔다는 게 좀 아, 신기하다. 신기하고. 네. 근데 마마무가 무슨 뜻이에요? 엄마무라고 일단 놀리는데. 그게 이제 애기 옹알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마라는 말이 또 엄마라는 뜻으로 전 세계 공용어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음악적으로 원초적이고 뭔가 본능적으로 다가가자. 아, 갓 태어났는데. 네. 이런 뜻이 있어요. 마마무. 마마무. 이번 타이틀곡이 너니즈 분들? 네.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어, 이거는 너는 뭔들 좋다 뭐 이런 얘기야. 네. 너가 뭔들 완벽하지 않겠냐. 아. 너는 완벽하다 뭐 이런 신조어예요. 아, 예. 이스 뭔들. 이스 뭔들 이 신조어야? 네. 혹시 알고 계세요? 뭔들? 아니요, 저 몰랐어요. 신조어. 누가 만드는 거야 신조어? 난 이스 난들. 우리 집 우린드? 난 이스 난들. 너 이스 뭔들. 헛 이스 뭔들? 예. 반짝반짝 문별 씨하고 드림파 솔라 씨가 네, 작사를 하셨다고요. 아, 네, 네,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서로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막 가사들은 맨날 썸을 되게 좋아해요. 그 남자를 아 갖고 싶다 약간 이런데 이건 이제 사랑 얘기를 남자랑 이제 여자랑 달달한 사랑 얘기를 써봤거든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네, 지금 사랑 중인. 그 전에 좀 사랑을 구걸했다면. 구걸했다면. 네. 이번에는 쟁취했죠. 사랑을 쟁취해서 네. 막 칭찬해줘요. 깨가 쏟아지는. 다음 번으로는 헤어지는 거네. 아, 뭐 모르겠어요. 사실 유쾌하게 헤어질까 생각 중이에요. 헤어질 때는 횡단보도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네. 야, 그렇군요. 이 노래에서 무대, 이 노래 무대에서 얼굴 몰아주기를 해요? 아, 퍼포먼스가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아, 원래 그 네. 몰아주기 있잖아요. 한 명만 원래 있잖아요. 네. 몰아준다, 이상한 표현. 아, 맞아요. 그런 거래요? 네, 저희가 이제 매 무대마다 좀 이벤트로 항상 애드립도 바꿔서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퍼포먼스를 좀 많이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첫방 때 저희가 이제 얼굴 몰아주기로 했어요, 이벤트. 얼굴 몰아주기? 어, 이제 평생 각시마다 아, 네 번 내 이렇게 순서대로 네.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번 주만 그건 이제 그만하라고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누구한테 한번 몰아주죠. 아, 종원 씨를 몰아주세요. 아, 제가 그럼 이쁜 척. 제가 이쁜 척 하시면 돼요. 마마무가 몰아줍니다. 네.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체크! 네, 좀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얼떨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웃음> 저희도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디만 가면 몰아주세요 이러니까 분들이 네, 아, 참 힘드네요. 아무 포인트가 뭐가 있나요? 아니 지금 안 돼요. 저 이번에 아 문희준 선배님을 스케줄 중에 뵌 적이 있는데 네. 문희준 선배님께서 저희 할 많이 들었죠. 네, 네 춤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강타춤이라고. 강타? 네. 춤. 네. 저희가 이렇게 복싱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시선 강타 이런 단어에. 시선 강타. 네, 딱. 시선 강타. 네. 네. 강타한다. 강타 이름을 강타 댄스다. 네. 시선 강타, 강타 댄스. 단상이 좋네요. 자, 노래 들어볼게요.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